조처럼의 가장 서쪽 제주시와 경계를 이루는 마을 신촌리. 해안마을인 신촌은 본동을 포함해서 8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전형적인 해안마을로 4.3 당시 주민들은 어업과 밭농사로 생활을 이어갔다. 조천읍의 여러 마을이 그런 것처럼 신촌마을에는 4.3의 상처가 깊게 남아있다. 해안마을이라 소개를 당하거나 마을이 소각되지는 않았지만 4.3은 주민들의 삶을 죽음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4.3이 일어나는 신촌마을은 초기부터 토벌대의 주목을 받은 마을이었다. 그 원인은 신촌마을 출신으로 무장대의 간부급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달삼에 이어 무장대 총책을 맡았던 이덕구의 고향이 신촌마을이다. 또한 무장대 간부였던 김대진 역시 신촌마을 출신이다. 그런 영향으로 몇몇 젊은이들이 산에 올라 활동하기도 하면서 평화롭던 해안마을은 4.3의 광풍에 휩싸였다. 주민들은 4.3이 일어나기 전 교사로 일하던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 네, 이덕구 형 하고 이덕구는 이 바깥에 살았는가. 이덕구는 뭐 경찰에 잡혀가가지고 경찰에서 이제 그 우하게 웃돌이에다가 수제 꼽고 해가지고 관덕청에서 예, 방송을 했죠. 원래 이디가 그 이덕구 씨라는 분이 제일 내중에 산에 올라갔고 부사령관이 김대진 씨라고 예, 일본 예, 군인 소쪼고 이덕구는 그 일본 사관학교 출신으로서 일본 장교 소위라나 그냥 일본 군대 출신만 산으로 내중에 올라가가지고 총사령관, 부사령관 이렇게. 그 큰 형이 호구란 분이 있거든요. 또 세청의 자구란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일제 시대 그 군인이었고 해방대에서 이 조천 중학원 해서 그때 뭐 체육 선생하고 뭐 사회를 담당해가지고 가르쳤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때 그 상당히 타격을 받았지 그 군인과 경찰한테 그래서 귓구냥을 이제 그래서 맞고서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좀 산으로 올라갔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여기 학교도 다니고 이소빠 볼도 차고 축구하는 걸 우리 국민들 많이 봤어요 여기서. 여 얼굴도 저 형 뭐 그 곰보지도 제가 키도 훌쩍하고 저 살일도 막 말린 형이고 이덕구 씨는 저 동동네라 보니까 예 그 말만 듣고 가끔 얼굴뿐 알죠 잘 모르시고 예 김대진 씨는 바로 요 집이 살아나니까 예 잘 알아마신 우리 집 곁되고 또 우리 그 외삼촌 되고 예 외삼촌 잘 나는데 저 제국 시대 때 군인을 가서 마신 게 예, 지원병으로. 군인 가서 이제 또 그 해방이 되니까 군인 갈 적에 군사를 한 500명인가 데려서 일본 군사를 데려서 한라산에 왔다가 그냥 해방이 되니까 그냥 그 군인들을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와서 마신 게 김대진 씨가 돌아와서 신촌학교 교장 선생으로 계속났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다가 어째서 또 일본이나 가보고 가던 것도 안 되고 해서 이 사태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 김대진 씨가 어디 일본이나 가보카 했는데 어디 함덕 김정근이라던가 우리 듣기에는 그 함덕서 그 사람이 와서 우주하는 사람이 와서 너는 일본 가서 안 된다 여기서 일을 해야 한다 못 가겠다 그 김대진 씨를 잡아버려서 가도 오도 못하게 돼서 이제 그 사삼사단이 끼어들어서 일을 하게 된 거란 말씀입니다. 치욕적인 일제 탄압으로부터의 해방. 주민들은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어떤 사상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불확실한 세상, 분위기는 점점 더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변해갔다. 사상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협조해야 했고 백지날인을 하기도 했다.
조천 읍갈래는 거기로 전속 조천 국민학교 연병장으로 집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끝나고 3.1절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루밖에 다 머리에 점에고 이제 시위 행진. 경찰은 안 나타나요? 아 경찰들이 해서 진압들을 시켜가지고 해산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별로 다른 뭐 다른 것은 없고. 그러나 그때 신촌에서도 학생들이랑 사람들 많이 갔죠. 아, 사람들 많이 갔죠. 그 기념식하러. 네, 기념식하러. 예, 그때 뭐라고 기념식할 때 뭐 강연 내용이라든가 구호라든가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구호는 여사바사. 그 시행진하면서 행사를 다 끝나가지고 3.1절 노래를 부르고 해가지고 이제 시위로 나와서 이제 여사바사 이제 예? 호명하면서 시행진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이제 시행진은 그때 그 뭐 3.1절 노래 아까 뭐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해. 아 저는 그 잘 몰라가지고 아세야 깊은 밤에 뭐 동이 터지고 그때 그 노래가 있어서 그 3.1절 노래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왕망 얘기해서 이제 그 산 사람들이 와서 그 조직을 할 때랐어요. 조직을 할 때면 우린 뭐 모르고 아무것도 뭐 공부도 못하고 그런 내용을 모르죠. 몰라서 이제 어느 집안에 이제 한 누구누 집에 이제 가서 한 10명이고 몇 명이고 영부영 이제 앉으면은 어디 뭐 음식을 가져비라 가져가라 어디 음식을 가져가라 그러면서 이제 하면 우리 젊은 사람이니까 안 할 때가 우리도 좀 실적 놀적 저 와을 어디까지 그 비라 가져가 놨어요. 강정 경험이 올 때는 이제 어떤 행량 하면은 그 이제 나 벌금면은 나 때면은 이제 토벌 때가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못 가게 이제 그냥 길가에 막 담을 쌓아요. 담 쌓아도 쌓아도 또 그냥 내려오고 음식을 가는 우리 그때 아버지는 막 그냥 절대 이거 반대고 음식을 구하면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말을 솔깃하게 했어요. 막 앞으로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아주 먹은다고. 경기에서 그런 얘기하면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그 젊은 때는 안 하면 또 그 지적을 받거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가서 이제 음식을 하고. 경화망정 하면 저 지금 와을로 내가 그 막 뱅대강 지금 생각하면 막 요새 대모 같은 그런 뭐야 막 그때 가면 무슨 뭔 얘기했냐고 하면 신탁권리 절대 반대 이제도 나 그 내용을 몰라 그 이유는 무슨 얘기로 그러 했는가 몰라요 처음에 뭐 백지나리니 뭐니 넣은 거는 백지나린 맛이 백지나린 그건 어떤 하는 걸까 얘기해 주시죠 남당에 들려나는 백지나린이 주게 그냥 백지회의 도장만 찍어, 이름도, 성명도 아예 써그는 게, 그냥 도장만 받아, 뭐, 진해냥으로 이름 써그는 게, 남노당에 들리는 경우에 한 거죠. 누가 그거 백지나린 받으러 왔을까? 어? 누가 백지나린을 받으러는 누가 다닙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기억나시는 분 누구 있을까? 김대중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백지나린. 할아버지도 도장 찍으셨을까? 그게 잘 기억 안 나. 주민들은 어디를 따라야 할지 몰랐다. 말 그대로 낮은 토벌대 세상, 밤은 무장대 세상이었다. 무장대에 시달리던 밤이 지나면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된다. 특히 서북 청년들의 횡포는 심각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아무 죄도 없이 혹독한 고초를 당하기 일쑤였다. 그때는 죄가 있던 없던 밤에는 이제 폭도가 무섭고 낮에는 토벌대가 무섭고 그래서 이쪽 적도도 못 두고 낮에는 오면은 이제 토벌대가 와서 남편 어디 산에 보냈느냐 그러고 밤에는 또 이제 그 폭도들이 와서 이제 어디 이제 좀 시내만 갔다 오면 또 이제 스파이로 뭐 연락하러 갔다 왔는데 그 정보는 어떻게 잘 그래서 그냥 괴롭히고 그래서 아유 그때 그 경험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얘기도 몰라요 그냥 밤낮으로 그냥 쫓기니까 그냥 하여튼 젊은 사람만 남편을 보면은 여자들 보면 남편 어디 갔느냐 산에 낮에 토벌대로만 산에 보냈느냐 아들 어디 갔느냐 경영 그런 분 그래 최근 있던 없던 그냥 젊은 사람을 무조건 잡아가고 그러니까 뭐 그 서북 청년들에게 그 당시에는 그 우리 신촌에다가 그 국민학교 불타불 당시에 그 이현대라는 군인이 와서 포위를 했고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조천지서에 국민학교 5학년 때 자폐를 갔는데 아 군인들은 오면은 어, 아무렇게도 안 했는데 그 이상한 경찰관 그 총도 구구식 맨 넘어 세 개 앞에 아 집에서 있으니까 너 나와 아 그렇게 해서 자폐 간 보니까 조천지서에 간 보니까 우리 국민학교 여자 선생 김순선이 여자 선생까지 잡혀다가 취조를 했다고만. 거기서 내가 어떻게 취조를 당했는데 뭐 걸음도 걸지 못하게 내가 취조를 국민학교 5학년 때다가 취조를 당했어. 고문을 당하는 정도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죄가 있든 없든 일단 잡혀가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세상. 기다리던 가족에게 날아드는 것은 죽음의 통지였다. 48년도 음력으로 서울 서일에 서울 3일에 잡혀가는데 음력으로 서울 서일날 죽은 시체로 신촌의 중학교 앞에 밭에서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 적은 아버지가 동네에서 잡혀갔다는 소문이 자자하니까 집으로 연락이 온 거래요. 혹시나 와서 죽은 시체로 나타났으니까 와서 좀 보라고 하니까 간 보니까 우리 적은 아버지라. 그런데 이 몸뚱이에 보니까 전서 그냥 못질. 못으로 전서 그냥 박아가지고 이제 차로 가다가 우리 생각에 차로 가다가 다 죽어가니까 그냥 차에서 그냥 일주도로 베니게 그냥 던져본 모나이나 봤더래.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는 위험하니까 그냥 사람만 모였다면 조천지사에서 그냥 다 발사해볼 때라 놓으니까 그래서 몇몇이 한 대시 그냥 빌어서 가만히 단가를 우선증 만들어가지고 그냥 급하게 돌려가가지고 가만히 단가에 그냥 난 저 당머리 속칭 당머리는 헌디 그냥 우선 입고 와서 그냥 예? 급하니까 감회장을 해였다. 바로 여기 이 플란디 이리 바로 여기 감회장했던 장소. 네. 그냥 저 동산으로 가면은. 경찰관들이 발각 하면은 그냥 쏴보니까 배지 아니면은 이 일로 와가지고 몰래 감회장을 얼른 해두고 그냥 다들 내버려 가버려. 여기 빗개도 선하고 사람들도 여기 많이 숨으러 여기 올라와놨어요. 아 저쪽으로. 저 언덕 저런 데 가보면은 자연적인 구리 동굴들이 있어요. 몇몇이 숨을 장소들이. 신촌 마을 동쪽에 우뚝 솟은 속칭 당모로. 해안절경이 아름다운 이곳은 4.3의 원혼이 서린 곳이다. 당시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영령들을 주민들은 이곳에 감회장했었다. 우리 큰 형님이고 또 4.3 사건에 뭐 그때는 군인도 있고 순경도 있고 폭도도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중간 지기가 여기도 못 붙고 저기도 못 붙고 그때 젊은 사람들 다 잡히면 뭐 아무데나 폭도 앞이 잡히면 그래 끌려가고 또 군인 앞이 잡혀도 죽고 뭐 막 그런 시절이니까 그래서 뭐 중간에서 뭐 고발만 다니다가 잡혀갖고 저 함덕 모래판에 가서 죽었어요. 걔는 찾지 못해 막 하던 분은 누구 말로 드러나니 모래판에 간 죽은 걸 봤다 현 간에 옛날은 구름 아래간 끄서다네 묻어 죽게. 그냥 무사 잡혀갔는지는 무사 잡혀가면 몸신 죄에선 잡혀가서 그 사람은 허느시 똑똑하지도 못한 사람이고니까 그저 그냥 집에 있으니까 잡아간 죽게. 에 우리 장인이 그 10월 25 날이 저 제서거든. 이건 26 날이 예, 돌아가신 날에 그 어디서 돌아 함덕에서 돌아서 함덕 뭐 못 살 뻔해서 뭐 그 우리 가시아 아버지도 뭐 참 그 당시 농사만 짓던 분인데 그 평소 그때는 살라면은 젊은 사람 노설 때 귀가에 댕긴 사람은 무지고지 심어다 좀 때리고 죽이고 막 해가니까 이제 이 지방에 그 집안에 그 굴닮은걸 팠어 삼아서 거기서 이제 살다가 워낙 이제는 답답하니까 이제 백끝이 이제 조금 이렇게 혼일려면은 요 우리 가사본에 요 집이죠. 요 집 정도 길이 있으니까 좀 그래 나가서 조금씩 이제는 그
예, 숨이 왕자리니까 이제는 그 뒤 그 나무가 그 있었는데 그 속에 숨어가 숨었는데 그냥 심어가지고 그냥 그때 그 예, 죽었어요 지금. 장인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임남규. 젊다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던 그때 단지 살기 위해 숨어 다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억울하게 죽어갔다. 저 소나무 있는 데로 뛰다가 저로 뛰다가 저기서 네 사람인가 총살을 맞아가지고 죽어. 경찰관이 와전엔 도망가다가 그냥 쏘아보니까 죽어버렸죠. 누구누구인데 왔어요? 해옥 씨에는 김해옥 씨에는 분도 여기서 죽고 용관 씨에는 김용관 씨에는 분도 여기서 죽고. 억울한 영령들은 죽어서조차 떳떳할 수 없었다. 그나마 시신이라도 수습할 수 있으면 다행이었다. 처참하게 버려진 시신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옮기고 임시로 흙이나 덮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집에 굴은 다른 게 아니고 나 이 집이 아니고 저쪽 집에 살 때 이 책방에 좀 저 두지에 한 게 있어. 이 골방, 골방으로 들어간 마리 아래 메리페이 지은 집이니까 마리 아래 간 돌을 뭐냐 훔판. 여기도 훔판하고 저기도 훔판하고 요대양령 아장 기들려 보면 그지도 곧 발각 들고 그 땅도 다른 쪽들이 또 파고해. 저렇게 마리 아래 굴판 살아나서. 거기 며칠이나 사셨을까? 며칠은 며칠이냐 임시. 요지 대막등이 막등이 세워가니 참 국민 학생들이 그 입술 사주게 경험이 이제 경찰이 오라가면 막등 육지분단 말이야. 경험이 그때는 굶는 거라. 이제 여기 일년 세우면 이제 가보는 걸로 알아가니 이제 또 백지 좀 나대기고 그냥 소위 그거 보고 빗개에서 빗개 강수물 동산이라고 이 동산이 이거 이 서버락은 전부 봐주는데 이디 세워놔서 막대기 긴 막대기 세워 그거 눕혀보면 아 화쟁 다 숨궁 그거 이제 일년 세우면 아 이제 가버린가 형 나대기고 경에서 경 살아서 10월 여기 어쩐 날인가 열 나은 그 곡급이니까 그 해가지고 내가 저 동구모 조천지서에 그 산에서 와가지고 숙격을 했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불태웠다 해가지고 어제는 그 저 지서에 저서 이런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제 마을을 다 불바다 시켜본데 그런 말 그때 이제는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집이 있으면은 어 몰살 시켜봤어요. 우리 할아버지하고 이제 손 심어가지고 저 송산이 하시는데 굴을 좀 많이 파가지고 그들을 이제 간 숨었는데 예 숨어가지고 일단 이제 그 전날 밤에 이제 그지서 한 10시경에 이제는 백기들 나와서 모두 이제 용변 보섬 용변도 보고 선보섬 이제 보려고 나와 보니까 이 회천 와을 그 동계 한라산에 가옥대 중산간에 불을 다 불바다가 돼 불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뒤서 한 이틀 밤을 지내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이저 귀신이 이런 분이 그 어머니는 저 눈봉사 된 분인데 그분이 모산 살던 분이 그 내 꼬랑 주변에서 그 삽을 들러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그냥 그분한테 어딜 감수니까 아 어디 고불지 이제 굴을 팔에 가느라고 안녕히 해가지고 곧 집이 난 와가지고 있으니까 총소리가 와닥닥닥 막 났어. 난 보니까 그분 죽고 고 치우냐 아버지랑 죽고 또 여기 형만 씨 그 형된 분 그 세 분이 그날 저 대퇴에서 그때 저 죽었어요. 그 고기 잡으러 간 거 형님 어디 가시니 형님 저 바닥에 고기 잡으러 갔지 형님 날고라 거짓말 햄째 바른 대로 허령하면 저 배 들어오는 거 봐라. 그 아첨 때나네. 아첨인 배가 들어오거든 말씀 고기 잡아. 경행해요 봐. 또 어떤 땐
어디 가시니 하면 어땡해요 박. 그런데 우리 신디 노란에 경 거세기는 안 해봤다. 나는 이젠 조천지세 일단 잡혀가니까 나중에 그 본효씨라고 아까 얘기한 후원회장이 살아계신데 그 후원회장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왔는데 이분들이 우리 신촌 대표니까 니장이나 다름없는 그 당시에 대표니까 이분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 어린 사람들이고 하니까 그분이 이젠 지서에 가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둔날 예, 석방을 하게 됐는데 이제 연병장에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지서장이 하는 말이 다음에 만약에 지서에 잡혀오면은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두 번째 잡혀오는 거니까 전과자니까 그때는 무조건 총살이니까 가거들랑 나쁜 행동을 하지 마랑 잡혀오지 않도록 하라 이러면 고만이 아자도 잡혀가보는데 어떻게 했냐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바닷가에 이제 그후로부터는 바닷가에 와서 이제 숨었지. 잡혀가면 죽을 거니까 전과자로. 사삼 사태 일어나니까 남편 집에 못 붙어 살았지. 집에 어떤 인 살아서 부산 살다네 이디 오랐단 이디 오랐단 이게 다시 하도 그냥 이 세상에 어지러워가는 또 부산을 나가본 거라. 부산 나가보는 이게 부산 있다네 이게 그때 이게 우리 씨아르방 대상이 10월 1일에 때린 날이라나 쪽에 그런 대상 상제원으시는 상제질 흐려온 거라. 상제질 흐려오랐다네 집이시는 그냥 끄서다는 게 함덕간 죽여보내는 게 무슨 구벌에도 생겨보지도 아니고 원 아무 식없이 그냥 죽여보내는 원. 그 죽여보내는 게 좋은 재산도 다 망해보내 이거 똘레 집에 나 잠시형 사는 거고 시어멍도 죽어버리고 무슨 구부레 어디 가와시카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심어다 죽여보낸 게 어글러게 참 우리 집이 죽은 건 신주님이 참 다 알려줘 어글러게 죽어서 네. 아이고 캠이 참 말로 타고 지금 볼 수가 없어 책이라 열어본 건 대동 죽으시면 아휴 살아온 생각 26세 시집 떼갈라이 그냥 사라질 생각 저것들 두 개다 저것이 죽은 딸인데 저것을 낳더니 심하다 주의 없는 재산도 막 쏴놨는데 그냥 다 망해 아니 저 딸 두 개 낳아도 그냥 죽어버린 저것들 불쌍해 어디 가두어도 못해 그냥 산 것이 그 애주에 산 것이 주로 그냥 이제 저식도에 갔다 신촌 주민들에게 48년 11월과 12월 두 달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공포였다. 그 어떤 것이라도 죽음의 이유가 됐고 살기 위해선 어디든 숨어야 했다. 신촌리 1구의 속한 동서동이죠. 신촌리가 그때 당시에는 1, 2구로 해서 큰 물, 그 가운데 그 물이 쪽에 그 큰 물로 해서 서쪽은 2구고 동쪽은 1구라나 쪽에 같은 신촌에서도 여기는 그러면 속에 내려가는 아 속에 내려가지고 이곳이 또 가구 수가 약 한 42, 3모디에 나서 이게 그때 예. 당시에는 헌디 1980 저 48년 음력 11월 13일 날 갑자기 우리 농사에 그때 한창 그 거실 거기서 보리 갈 때지. 보리 파종을 해야 할 거지. 발깔 난 보니까 신촌에서 저 김봉효 씨라고 유지들이 주게 해서 구장들이형 군인들이형 와서 아 오늘 중으로 전부 신촌 안 내려가면은 전부 쏴 죽이고 집도 못 불쩍불게 되시니까 오늘 중으로 내려가라 여기서 그냥 깜짝시래 하니까 뭐 양식 그 낮은 가지게. 단순히 그저 옷까지나 하고 임시 먹을 양성만 하지 내려갔지 내려간 보니까 그냥 그날 청약에 나서 전부 불지더버렸지 여기 이 마을을 전부 이제 불지더 소각시켜버려주게 개인 우리가 신촌에 속에 가서 그해 저을 거기서 이제 좀 적영단이라고 조직해서 이제 적영단으로 해서 그 막
짓어서 막 짓하고 묻은 걸 해놔 주게. 48년 12월 13일경 마을 남쪽에 위치한 동수동에만 소개령이 내려졌고 신천 본동으로 내려온 주민들이 비참한 소개 생활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은 쑥대밭이 됐다. 무장대의 습격으로 당시 새로 건립한 신천 국민학교는 잿더미가 됐다. 여기가 신천 현재 국민학교이고 그 4.3 사건 당시에 이제 불날 때는 뭐 건물이 일개 한 건물로서 교실이 7개 교실, 7개 교실로 이렇게 내놨는데 학교는 나무로 그 당시에는 그 목재로 건립한 과정이니까 뭐 그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뭐 기름 한 통에다가 뭐 기름으로 싹 비어 가지고 분리돼 보니까 그 삽시에 그냥 뭐 타버렸으니까 뭐. 아 그러니까 불타본 그 둔날 이제 경찰에서 와가지고 전수 이 밭들로 주민들이 모이라 모이지 않으면은 집에 있으면은 폭도로 인정해가지고 무조건 발사해 볼 테니까 어린아이고 뭐 이거 전수 집결을 하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집결해 가지고 나가 그런다 이 현장에 와 보니까 기관총이 이쪽 그 뭐 집 짓기 전인데 여기다가 세 군데를 저 밭으로 향해 가지고 중기관총을 설치를 한 것을 봤거든. 저 밭에 전수 뭐 딱 처리해가지고 뭐 님이 전수 집결을 해놓으니까 그래서 참 집결된 당시에 그 순철이 순경이라는 분이 주민이 아무 죄도 없다 죽이려면은 나를 쏴주기라 이렇게 해가지고 참 우리 주민이 그 순철이 순경 관계로 해가지고 몰살이 아이당에 현재까지 생활 유지를 해오는 과정이에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뭐 한꺼번에 다 몰살 시경 신촌 리민이 한 사람도 없을 걸로 해. 이것이 길. 이것이 길이라 나는데 그 당시에는 이 건축물이 없었어요. 이 길로 들어가게끔 다 이도해가지고 이 길로 해서 밭으로 전수 집결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 건축물들이 없을 텐데 어디 기관총 걸고 세 군데 걸어 무장대의 습격은 곧 토벌대의 보복을 불러왔다. 토벌대는 신촌마을 전 주민을 집결시켰다. 전 주민이 몰살당할 수 있던 상황 다행히 한 경찰의 용기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뭐 우리 어려서 그 잘 따라다니니까 흔히 알아. 이게 이 국민학교 할 때도 여기 저 우리 동생들 어번들 내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네 심어가지고 여기서 바로 여기 건축할 때 여기에 앉아가지고 좀 해놨고 그 당시 우리 아버지 역시도 여기 그때 그 이게 순찰 도는 그 조장인가 무시해가지고 민보단인가 뭐 조장이 돼가지고 여기 차 선생님하고 이제 여기 근무할 때 여기 온 때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우리 아버지도 그 당시 좀 저도 죽다가 구살적으로 살아나긴 했는데 참 그 당시 그날 밤에는 뭐 여기가 뭐 좀 해나 같죠 밤이 캄캄했는데 근데 여기 이 밭이 뭐 신촌님이 꽉 차놨거든. 그때 그 순철이란 그 순경하고 차 선생님이가 이제 동생 막 사정을 이민들이 잘못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 참 했지냐 하시면 그때 우리 제 신촌님들이 그 북촌 그 몰살 당할 때까지 또 그런 형태로 당할 뻔했어요 신촌도. 그 당시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 산에법 그 사람들이 불을 태웠다 해가지고 이제 같은 저 신주님도 그 같은 그 저 산의 사람들이 같이 저 행동했지 않느냐 그런 식이 이제 무지겁시 그래서 이제 경찰도 이제 무지겁시 저 뭐 다 집합시키라 해가지고 그때 그 다 집합시켰을 때 그때 여기 본대로 김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상황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좀 살아날 건가 우리 어렸을 때지만은 참 우리 여기 총을 이제 그냥 좀 걸어냈을 때게
어떻게 하면 총알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요 바로 우리 여기 하자는데 여기 바로 여기 조조롭게 그 돌담에 우리 가족만 올짜락하게 해가지고 여기 하자는데 여기서 그때 막 이거 오고 하면서 사정을 많이 했어요. 그 순철이하고 선생님하고 그 군인들한테 그때 난 이용대로 댕겨서 이용대로 댕기한 순경하고 그 한덕거지 그런 정부 할 일에 갔다 왔는데 그냥 그 학교 집에 불태워버린 이제 리민을 전부 다 그 학교 밑에 밭에 전부 다 출석시키면 어른이고 아이고 노인이고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출석시키면 안 나오면 그냥 쏴 죽이볼 테니 하는 정해진 근데 전부 출석시키면 어디 갔는데 그게 그 지미리 순경 지미리 순경이 우리는 무기를 가져도 상대를 못했는데 무기 없는 리민이 어떻게 상대하겠느냐 리민은 과실은 하나도 없다 이래가지고 괜한에 저 학교국에 그 열려면 하는 그 동산무에 그냥 전부 다 기관총으로 놓고 그냥 말을 해버리는 그 그게 구련대 때인가 그 군인들 오라는 그렇게 장치해 놨다가 그 김일희 순경 말 한마디로 리민이 살아나게 돼서 우리는 무기를 가져도 상대를 못했는데 무기 없는 백성이 어떻게 상대를 하겠느냐 백성들이 과실은 하나도 없다 이래가지고 살아나죠 대한신문 그냥 완전 소탕당할 뻔했죠 당시를 살았던 신천 주민들은 그날의 충격과 공포를 잊을 수 없다. 무장대의 습격에 대한 토벌대의 보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토벌대는 다음 날 무장대 간부로 활약하던 김대진의 부모를 무참히 총살했다. 다른 사람이 사고와 가지고 신축 공사를 해버렸고. 저 습격이 와서 예, 저 학교 집인가 불태워보니까 예, 그 날로 예. 바로 요 원래 집이란 난데 그냥 그 할아버지들을 야 잡아다가 야 피사시켜 버려서 맞아. 어디서? 신촌 저 어디? 어동 동네 그 어디 박은머리 동공산인가 어디 가서 피사시켜 버려서 맞아. 누구 죽었습니까? 그때 어머니고 아버지 그때 또 그 부인은 수양서에 잡혀갔다가 수양서에서 살던 거기서 총사시켜 버리고 맞아. 예, 그러니까는 김대진 씨의 부모님하고 부인이 예 어머니 아버지하고 부인 부모와 아내는 아들을 대신해 죽어갔다 그리고 49년 봄 무장대 김대진 역시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 김대진 씨가 그 사삼 사건이 완화되자 이제는 자기는 이제 산으로만 댕기면서 이제 배고프고 이렇게 하니까 혹시나 가족이 밭에 와 있는가 해가지고 밭에 와가지고 그 울타리에 기대해서 있는 도중에 가족은 오지 않고 고대하다 보니까 그냥 피곤한 과정에 그냥 잠이 들어버립니다. 이웃밭에 그 할머니들이 밭에 김매래 갔다가 코 구는 소리를 들려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 김대진 씨가 틀림없다 해가지고 지서로 신고를 해봅니다. 지서로 신고해보니까 조천지서에서 경찰관 한 4인이 총을 가져놓은 포위를 해가지고 손두르라고 하니까 그냥 그때는 잠자다가 뻗떡 깨가지고 예? 보니까 포위가 당하니까 그냥 뛰었어. 뛰어가니까 그냥 조준해가지고서 오니까 이 총을 맞으면서도 계속 뛰다가 결과는 거기서 쓰러지고 말아. 죽음의 공포는 계속 이어졌다. 토벌대는 주민들에게 자수하면 살 수 있다고 했다. 주민들은 그 말을 믿었고 사는 길이라며 앞다퉈 자수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의 길이었다. 저희 형님이 이제 또 좀 27이고 여기 와서만이 여기 한청 아니 한 저 민보 단장이 양기환 씨인데 양기환 씨가 젊은 사람은 무조건 이제 또 자수를 해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이제 또 뭐 희생될 테니까 그저 각오하라 그래서 전부. 자수를 죄 없이 전부 자수를 했는데 뭐 자수하는 조건은
거기 와서 이제 또 뭐 무슨 관계로 잤었냐면 뭘 좀 말해야 될까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어디 저 입추도 사느니 뭐 좀 그 당시 말로 빚게니 뭐니냐 또 이렇게 말하면서 하다가 자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신촌이 한 100여 명이냐 또 함덕에 와서 이제 또 막 그렇게 수용하다가 전부 이제 또 뭐냐면은 차로 제주시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돌아오고 그래서 그 뒷차 앞차는 저희 형님이 좀 아까도 말씀했지만 타서 갔었고 뒤에 차에서 이제 또 한 사람이 도망쳐 보니까 그 차는 몰살당하고 저희 형님은 금천 형소로 간 겁니다. 형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당시 가족들은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죽은 줄도 모르고 혹시 아들을 찾게 될까 보초를 서던 아버지까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60세에 돌아갈 수 있는데 막 그런 대로 이제 뭐냐면 돌아가기서는 60세까지는 60세 이상은 뭔가 경비를 좀 면제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들 소식을 알기 위해서 여기 국민학교 옆에 이제 뭐 그 경비 초소 정말이면 마기 막살이가 있었는데 거기서 교대하면서 입출을 사다 왔는데 저희 아버지는 뭐 60세 이상이니까 경비를 면제했는데도 고치 갔다가 그런 딴 사람들은 전부 피했는데 뭐 60세 난 사람은 뭐 죽이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있다가 막에 불 지르고 영감이 나가니까 그냥 상으로 이제 뭐 당했죠. 아 산에서 온 사람이 그때 약간 무장대가 굉장히 많이 와놨습니다. 어느 정도나 약간 뭐 저 그건 제 뭐 눈으로 본 게 아니고 들은 바에 의하면 뭐 한 4-50명 정도 이거 뭔가 공기가 진입했는데 거기서는 뭐 창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주력 부대도 있고 아니면은 무장대도 있고 조선에 가는 것도 그 개인이 가는 게 아니고 이 그때는 민보단이라고 있었거든. 걔는 민보단장이 양기환이라는 사람인데 양기환이 영으로 전부 다 자수가야 살아나지 자수가지 않으면 죽는다 이래서 하니까 이제 여하튼 젊은 사람들을 무조건 오고 다 자수간 거라 덮어놓고 자수가는 걔는 뭐 거기 아니 무슨 뭐 취조하는 것도 없고 아무런 뭐 가서 걔는 어른 어디로 갔을까? 어? 어디로 자수는 함덕 이제 토물 간다. 그 전부 다 명물 호명하네. 그 환차가 50명 균이라. 환차 대문 인원이. 그런데 하다가 호명 부르니까 50명이 안 돼요. 걔나 50명 채우려고 이제 남은 사람은 이제 지원하라고 이러대. 나보고도 지원하라고 그래. 옷을 입은 가는데 한복을 입은 가는데 말이야 바지가 일루일에 쫙 찢어버려서 그러니까 아 보다시피 피복이 이렇게 돼서 도움을 가겠습니까? 그 뭐 이러니까 아 모아가지고 저 앉아 에 그게 살아나는 구지라 저 앉아 그 빠졌단 말이야. 그렇게 삶과 죽음의 차이는 어이없게 결정됐다. 그 시신을 수습하는데도 몇 년이 걸렸고. 대부분 속칭 당모루에 감회장됐었다. 또 세월이 흘러 잠잠해진 후에야 유족들은 묘를 이장할 수 있었다. 자복 사건 때도 이제 죽은 시체를 이제 발견해 가지고 일로 또 인양들 해와 가지고 우선적 이 장소가 넓으니까 일로 한들 감회장들을 거의 저런 묘들 이 비석기는 뭐는 과거부터 써 있는 거고. 비석값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돌다 와가지고 저 어디들 이거 다 묘 써놨네 이거 파지 예, 파가 보니까 이렇게 다 이거 이대로가 맨 다 이거 묘들 써난 자리다. 이곳엔 아직도 군데군데 베인 흔적들이 선명하다.
이 흔적들은 끔찍했던 4.3의 상처를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다. 언젠가 이 흔적들은 사라진다. 하지만 신촌마을 사람들에게 4.3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통곡의 역사다. 제주도의회 4.3 피해